그 영광 굴비죠. 보강 잘 듣고요. 필기에서 까고 온라인. 필기 개판으로 치면 스님이 다시 듣게 할 거야. 알았지? 자, 아니, 지금 이제 보강 듣고 있는 친구들. 그런 보강을 듣고 있는 친구까지 생기는 스태시입니다. 자, 어? 선생님 사람이 뭐죠? 선생님. 어. 뭐야? 선생님 프로필이세요? 예리예요. 왜? 아야. 선생님 저 펴보고 써보시겠어요? 왜? 얘들아 선생님 안 꾸민 거야. 지금 머리도 안 하고. 꾸며주세요. 안 꾸며서? 아니 아니 이거 보여주니까 애들이 선생님 저 이 선생님이라서 뭐 하고 있어. 너무 많이 해. 나야. 예? 나야. 예? 야 내가 지금 안 꾸며서 그래. 알았지? 어? 근데 아니 선혜야 그 표정 뭐예요? 얘네가 지금 제대로 돼 있으면 영어가 제대로 보이는 게 맞아요. 이게 스님이 대학교 때 전공한 품사론이라고 했었어요, 얘들아. 품사론이야. 저는 이거 중1이든 고3이든 처음 들어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중1 입장에서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칭찬하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응,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알았지? 지금 선생님 하는 건 지금 안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와 잘한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미음사 미음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 너희가 사전을 찾아보도 제일 많은 게 명사라고 했죠. 맞죠? 자 명사인데 자 명사라 밑에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장 성분이 무슨 값이라는 거야? 자리값. 그렇지 자리값이 있다. 자리값이라고 그래요. 어? 자, 아이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자리값이라고 그래서 자, 자리값인데 선생님 그래서 5천하고요. 자, 얘들아 5천하고요. 자, 우리 이거 기억나니? 자, 우리나라 말이에요. 부씨는 누구라고 할까? 태민이라고 불러주거든. 그래서 우리 태민이를 부씨다. 태민이를 사랑하는 줄 아닌 거야. 사랑하는 줄 아닌 거야. 사모, 사모. 그치? 유명. 좋아한다. 태민아 좋아한다. 괜찮죠? 아, 태민아, 다음에 얼마 볼까? 괜찮아? 오케이. 자, 좋아하는데 얘들아, 우리나라 말은요, 이거를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 있어, 없어? 없죠? 태민이를 구씨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상관 없죠? 맞죠? 근데 영어라는 건요, 자, 이거 영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스터 쿠 쿠시가 자 likes 태민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자 영어는 자리값이 뭐예요? 이 동사 기준으로 명사가 앞에 있으면은 이 자리가 앞에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은근히가 자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제가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자리에 대한 값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조사라는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야. 자리가 태민이를 좋아한다 명사가 지금 뒤에 가 있는데
예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을을 자리에 그래서 이거 누구야? 됐어?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답이 다 써있는데 주어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은 은느리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맞지? 자 목적어 대로라면 을을 대개로 쓴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보어는 이다 로 대는 녀석이라 그랬네. 자 그러면은 대학시험은 얘네들에 대한 기본 다 썼고요. 자 위에 잠깐 볼게. 제일 중요한 것들만. 자 1번 자 when the man saw the boy 이라고 나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어부사 한번 오늘 주어부사 목적어 한번 보자고. 그 남자가 얘가 왜 주어니 해석할 때 남자 가 은느니 가면 좋겠죠 맞죠? 자 누구를 봤을 때? 소년 을 봤을 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왜 ADA예요 써라? 그렇죠 뭐뭐 했을 때 시간을 나타내세요. 시간을 나타내는 게 부사 부사니까 얘기해 맞죠? 좋아 됐어 여덟 번 했어요. Hey my grandfather planted this tree. 자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대요? 뭐를? 나무. 이 나무를 나무를 을을이니까 뭐야? 그렇죠 그렇죠 뭐. 알았지? 우리 최근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한 번만 써 볼 수 있는 거 최대한 So 그래서 it shall belong to me 그 그늘도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번 다 맞았더라고 거의. 자 2번도 거의 다 맞았어요. 2번도 많이 맞았어. 2번도 거의 맞았는데 이 앞에 있는 거 이 앞에서 좀 헷갈려서 막 이것만 볼게요. The man 그 남자가 told the boy 그 남자 아 그 남자는 소년한테 얘기했대요. 뭐 하라고? 그렇지 떠나 나가 라고 얘기했죠. 이거 왜 목적이 뭐야? 왜 목적이 뭐야? 그렇지 무슨 관계? 그렇지 우리 준서 아니 준서 무슨 관계? 준서 관계라고 했죠. 주술 보니까 소년이 떠나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아. 자 그다음 여기 뒤에는 다 맞았더라고. 자 여기 문제 여기 3번 4번 야 이거 근데 이거 맞은 친구가 우리 반에 지금 두 명 있었어요. 이거.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금 우리 뒤에 선생님이 1등 페이지 나왔던 게 영어의 모든 형태를 다 때려박은 거라 했지 선생님. 맞지? 뒤에 있을 수 없었어. 자 미쳐 친구. 자 간다. 들어. 자, 여러분 얘가 우리 뒤에 있었다 없었다? 네.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뭐예요? 아니, 이러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하는 건데 여러분 관계대명사 안 배웠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안 배웠어요. 과거분사 안 배웠어요. 현재분사 안 배웠어요. 안 배우면 일단 형태부터 머릿속에 넣어라. 이건 암기 맞아요. 근데 앞으로 나올 때마다 내가 이해시켜 준다 그랬지. 자 볼게. 관계대명사네. 자, 그 대리 옆에다 적어놔봐. 자, 여러분 옆에다 살짝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지금 문법 시간 아니에요? 나올 때 생긴 모양을 보고 해석하는 것만 정확하게 보자고 얘들아, 하나님. 얘들아, 자신 있는 게 지금 너희들 한 달 했죠, 저요? 한 달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들 중에서 지금 아직 조금 노력이 필요한 친구만 붙어도 여러분들 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로 붙어도. 알았지? 자, 볼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앞에 명사가 있는데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모양만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만약에 사람일 때요. 자 사람일 때요.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는요 후나 대시라는 아이가 후나 대시 나오고 뒤에 문장이 아래 뜯어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그래. 그래서 얘네가 나오면은요 아 선생님 AM 형용사로 지금 꾸며줘야 됩니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일단 이해 안 돼도 적으세요. 이해 안 돼도 적으세요. 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어나 목적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아라님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돼. 지금 문법 시간 아니에요. 일단 형태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얘들아. 아라님 자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로 지금 얘가 지금 우리 관계사에서 하는데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자 사람 말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사물 근데 영어에서 사물이란
동물을 똑같이 봐요.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요, 이때는 위치나 대수 씁니다. 위치 혹은 대수 써. 위치 또는 대, 여기는 후 또는 대시야. 이 둘 중 하나 나오고 관계되면서의 특징은 몇 번 뒤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되냐면 둘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해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뭐 하면으로 해석하면 돼요. 일단 적으라고 써. 밖에서 나와서 또 얘기해줄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형태만 잡고 가자 얘들아. 자, 얘들아 봤니? 봤어? 자, 볼게. Our shadow is a friend. 우리의 그림자는 친구이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어떤 친구? Who always follow us around. 우리 주위를 따라다니는 지금 꾸며준 신속했죠. 그 a friend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썼어요 여기서? 썼어요. Who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보니까 주어가 있었어. 없네? 주어 없으니까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래서 아! 우리 주위를 따라다니는 친구다. 이렇게 써면 되겠죠. 관계에서 해석하는 거 잡혔니? 잡혔어. 그래서 공부해 봐야 되는 거야. 4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In addition, 게다가 our shadow is a friend. 자, a friend.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네. 그러면 who, which 중에서 뭐 써야 돼? who 써야 돼? who의 형태가 나오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하잖아. 동사로 시작하고 있잖아. 들어봤죠? 그래서 그것의 크기가 변하는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잡혔니? 잡혔어. 얘들아 제가 얘기할게요. 관계되면서 이거 몇 학년 때는 중3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해석하는 방법은 이해하셨죠? 이해됐어? 물론 지금 세이랑 앞에서부터 해서 다 이해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잖아. 내가 잘생겼어. 농담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지난번에 했던 거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나는 이거 본다고 보지 않았었죠. 갑자기 물어봐서 다 쓸 줄 알아야 되더라. 알았니? 자, 다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만 있어. 이제 가봅시다. 있어라. 왜 한숨이시? 아, 허리야. 자, 그림만 있어. 이제 가봅시다. 태민이 너 처음에 저거 들어왔을 때 주어면서부터 엄청 고생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이 다 보도네? 크으, 좋아. 감이 차? 왜? 잠깐. 자, 얘들아, 뒤에 답지가 있나 한번 볼래? 뒤에 답지가 다 뗀 걸로 기억했는데. 다 뗐죠? 어? 답지 다 뗐지? 엄마 가져왔어? 오케이, 좋아. 좋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충돌할 필요 있어요. 5분간 휴식입니다. 화장실을 먹어서 지금 갔다 와. 맞는데 이거. 자, 여러분들 스프링 노트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트에다가 문법에 대한 개념 같이 적으면 돼요. 우와. 오늘 숙제할 때 요점 정리하는 거 지금 선생님 손필기 하는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더라. 하나님. 자, 우리 조금 엉성한 같이 한번 볼게. 자, 오늘 이렇게 동사죠. 동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저는 페이지 40페이지네. 자,
inside 1. grandma inside 1. 자, 페이지 40이라 적어주시고요. 페이지 40. 자, 오늘 배울 거 뭐에 대해서 배운 거야? Chapter 3. 무슨 동사? 그렇지, 조동사. 조동사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 조동사 1번. 조동사가 뭐예요, 선생님? 라고 생각하는데, 1번. 정입니다. 자, 조동사 2조가 무슨 조예요? 대신할 조. 대신할 조 아니야! 세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조 동그라미 쳐봐. 조. 우리말 조씨나? 자, 저거 난다. 도울조예요. 도울조예요. 도울조야. 맞지? 도울조. 자, 도울조. 네, 얘들아. 우리 동사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힘이 없는 동사가 있어. 그렇지, 일반 동사. 그럼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그치, 일반 동사 도와주는 건데요. 자, 정확하게 해. 자, 정의는요. 자, 동사. 동사를요. 자, 동사를 도와주는 말.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필기 하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미 대리를 다 만들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대리 나오겠죠? 자, 자, 저기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에요. 됐니?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두 번째 특징이요. 이 조동사의 특징인데, 특징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자, 동사에 뭐를 추가하냐? 의미를 추가한다. 동사에 의미를 추가해 주는 거야. 자, 두 번째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적어주셔요.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자, 조동사는요, 뒤에 반드시 뭐 써야 될까요?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잠깐만 봐. 반드시 동사 원형. 선생님은 수업 때 동사 원형을 루트 V의 약자로 R이라고만 쓸 겁니다. 하나님. 자, 그리고 또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선생님이 좀 쉽게 좀 바꿔줄게. 자, 네 번째로 조동사가 종류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따로 할까? 따로 해야겠다. 아니, 그냥 여기다 해줄게. 자, 좀 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요, 뜻이 있는 조동사예요. 뜻이 있는 조동사. 자, 대표적인 예시로 can, will, must 등등등이 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선생님, 얘네들이 뭔가 옆에 적어줄 거야. 애들 일단 적어. 크게 크게 지금 일단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뜻이 있으면 뜻이 이번에는 그치 뜻이 없는 거. 근데 참고로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뜻이 없는 조동사 누굴까요? 그렇지! 누구 있어? Do, does, did가 있어. 여러분 조금 어렵게 얘기해 줄게요. 뜻이 있는 조동사를요, 선생님이 영어 적응해 냈잖아. 뭐다보으라고 합니다. 법조동사라고 그래요. 좀 그럴싸하죠? 어찌 말로 하면 법조동사라고 그래? 예를 들어 어스머스벌브라는데 여러분 그딴 말 필요 없고요. 얘들아, 뜻이 있어요. 뜻이 있으니까 강력해, 강력하잖아? 강력해요. 뜻이 없으면 강력해, 강력하지 않아? 강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되냐면 주어의 눈치를 봐야 돼요. 자, 보자. 주어가 누구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조가 3인칭 했을 때 뭐야 돼?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뜻이 없기 때문에 주어의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수일치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정의 특징까지 다 했고. 자, 이번에 자, 더 봅시다.
조동사에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동사에 규칙이 있어. 자, 규칙인데. 자, 첫 번째. 1번. 1번. 주어가. 자, 주어가. 3인칭.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쌤이 아까 설명한 거야. 자, 뜻이 있는 조동사는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뜻이 있는 조동사는 수일치할 필요 있어 없어? 그렇죠. 조동사는 수일치를 안 한다. 체크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뜻이 있는 조동사는 수일치 안 한다.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그럼 최우가 3인칭 단수 뭐라? 네? 3인칭 단수 뭐라? 모를 수 있어. 자, 제이나 3인칭 단수 뭐라? 그렇지. 자, 제이나 머릿속에 3인칭 단수 하면은 일단 단수가 뭐냐면 항상을 얘기하는 거야. 3인칭 단수 하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나와. 자, 제이나 따라해봐. 뭐라고? 아, 제이나 최우가 따라해봐. 자, he she is로 변신 가능한 겁니다. 알았지? 이거 3인칭 단수라 그래. 자, 얘들아 이렇게 됐어? 자, 조동사 규칙 다 적었고. 자, 두 번째로. 자, 부정문의 모양 적어볼게요. 자, 부정문의 생겨명언 형태는요, 주어와 다음에 무슨 동사? 조동사가 나오고 조동사 뒤에 뭐 붙이냐면 여러분 여기 뒤에다가 낫을 붙여요. 여기 뒤에다 낫을 붙여. 조동사 뒤에다 붙여야 돼. 그러면 조동사 뒤에 낫 붙이니까, 자, 우리 아까 전에 특징 중에서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동사? 그렇지, 동사. 동사? 얘들아 이렇게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엔 뭘까? 그렇지, 의문문의 모양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문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어디에 뭐가 나오니? 동사? 그렇지, 원형이 나와서 뒤에 물음표까지 excellent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모양이 이렇게 해서 얘가 있으면 우리 이거에 대한 또 뭐도 있어? 대답도 있겠죠? 그렇지? 자, 이거에 대한 대답. 대답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 두 가지! 첫 번째, 긍정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 그렇지, 두 번째로 부정이 있었죠?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긍정이면 yes! 다음에 주어? 뭐야? 그렇지, 조동사. 조동사라고 물어봤으니까 조동사로 답해야겠죠? 자, 아니면 NO! 주어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뭐 써야 돼? 나. 보통 얘네들은 줄임말 씁니다. 자, 우리가 답변할 때는 여러분들 이 주어가 누구일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삼시단수? 그치, 여러분들 가수 이름이 누구일 때? 아이유. 그치, 아이유. 아이나 유일 때는 어떻게 쓰라고 했어? 반대로. 야, 앞에 쓰던 게 계속 낑가낑가 해서 나온다, 얘들아, 맞지? 자, 얘들아, 여기 됐어? 자, 여기까지 시간 10! 자, 20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준비! 시작! 머릿속에 넣어, 지금 넣어, 지금 넣어.
걔들 다 이렇게 적었니? 한번 쭉 한번 읽어봤어. 좋아.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여기 옆에 또 적어볼까? 적어볼까? 적고 시작할까? 유비. 오케이. 자 여기 같이 감사해 볼게요 이번에. 자 우리 조동사 지금 기본 규칙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페이지 40 페이지 갑시다. 자 조동사는 여러분 can, may 여러분 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전부 다 조동사예요 여러분들. 자 전부 다 조동사인데 I think 그래서 나 보고 어쩌려면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가 기본에 대한 거였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우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뜻 있는 조동사의 종류예요 오늘 배울 거는 뜻 있는 조동사가 can, may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나와 있는 must, have, to, should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can, may라고 하는데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슝 자 여러분 책에다 적어도 되고요 공책에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페이지 41, 아 40페이지 자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여기서 지금 여기가 있는 건 뜻이 있는 조동사에 대해서 다 정리한 거야 얘들아 하나니 뜻이 있는 조동사야 자 unit 1인데요 unit 1 자 unit 1에 자 우리 첫 번째 가만히 이게 누구에 대해서 나와있어? A가 can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can 한번 적어볼게요 can 자, can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얘가 사실은요, 뜻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뜻은 이거 외우는 거 맞아요? 자, 뜻이, 자, 가능의 뜻이 있고요. 가능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판서춤이라서. 자, 가능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가 그렇지. 허락 혹은 허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능이면 얘랑 얘 속수지가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이야, 얘들아. 알았니? 할 수 있다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일 때는요. 자, 적어놔봐. 뭐뭐? 그렇지. 해도 좋다의 뜻이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할 수 있다면요. 대용어라고 하거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들아. 바꿔 쓰는 게 가능으로 썼을 때, 할 수 있다 했을 때 뭘로 바꿔 쓰냐면 적어놔봐.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어. be able to. 자, 얘들아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허가, 뭐뭐 해도 좋다 했을 때 뭘로 바꿔 쓰냐면 적어놔봐, 얘는요. ma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일단 지도부터 하나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일단 지도부터 빼내기 먼저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이거까지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적을게요 세 번째로도 하나 더 있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부정형인 can't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can't가 여러분들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이거 좀 헷갈리거든 캔트는요. 그렇지, 뭐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의 뜻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뜻 쓰는 게 또 있어요, 얘들아. 아니야, 뭐뭐? 일리 없다. 자, 완전 생뚱 맞죠? 일리 없다. 자, 여러분, 할 수 없다. 얘 반대말, 얘 긍정형은 뭘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뭐야? 캔입니다, 캔입니다. 뭐뭐 일리 없대 반대말은 뭐냐면요 일단은 적어놓고 뒤에서 배울 거야 얘 반대말은 must 일단 적어놔 must 나오면 또 알려줄게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여러분 can 있으면 시간이 언제일까요? 현재예요 현재는 can이에요 얘들아 알았지? 그러면 과거는 뭐라 할까요? 자, 얘에 대한 과거 형태. 과거 형태는 뭘까? 무엇이라 이름부터? 좋아. 일단 could라고 적어.
있었다라고 하면 was able to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잘했어 너. 자, 다 적었니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자, 조동사. 조동사면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항상 동사원형을 쓴다. 자, 조동사 정확하게는 어떤 조동사? 뜻이 있는 조동사. 이거 책이에요. 41페이지 맨 첫 번째 줄이에요, 얘들아. 뜻이 있는 조동사는요, 자, 주어의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밑줄 아까는 안 변한다라 그랬죠. SES 이따 바꾸고 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항상 뒤에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됐니? 자, 1번 정의하고 선생님이 할 수 있다 정의한 거겠죠? 자, 할 수 있다 정의하고 능력 가능을 나타냈네. Daniel can swim. Daniel은? Daniel은? 자, 뭐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 표시하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I can't write the Chinese characters. 자, 여러분 여기서 캐릭터가 아닌 게 여러분 얘가요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 중국어를 쓸 수 있다 없대? 없다라고 나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낙 들어갔네. 무슨 부정문. 그렇지, 부정문. 부정문이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쓸 수 있겠지. 들어봤지? can 낫을 줄여서 can't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됐니? 자, 이번에도 볼게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Can you cook spaghetti? 너 스파게티 할 수 있니? 무슨 의문? 그치, 의문만 물어볼 때는 형태를 저렇게 쓴다. 됐어. 자, 다음 밑에 나 볼게요. 자, can의 경우에 아까 정리 다 했어요. can의 경우는 뭐라고? could라고, 맞지? 그 다음에 과거형의 부정은 could 뒤에 뭐 붙이면 돼? could not. 그래서 couldn't 이렇게 줄여서도 괜찮아요. 되니? 자, 그때도 밑에 볼게요. 리사! 리사가 뭐 할 수 있었대요? 읽을 수 있었어요. 그치? 읽을 수 있었대요. At the age of the three. 세 살 때 읽을 수 있었대요. 와, 쟤 천재인가 봐. 세상에 천재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We, 우리는요, couldn't fix the car. 그 차를 수리할 수 없었어. 라고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가도 괜찮아? 좋아요. 자, 이 영상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너 써, 의자 풀을 떨고 온 건가? 몇 번 줘줘? 나 나한테 뭘 줘준 것 같은데? 얘도 왜 나한테 온 거야? 야, 니 풀이 날 더 좋아하는 건데? 자, 보자. 자, be able to. be able to를 뭘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자, 할 수 있다. 얘를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부정형은 여러분들 비동사로 들어있으면 뒤에 뭐 붙이면 돼? 나 붙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같이 해볼게. 스티브. 스티브가요. is able to speak. 뭐 할 수 있었대요? 그치, 몇 개를? 다섯 개 언어를 얘기할 수 있었다. 표정 사로 했죠? 그래서 be able to도 또 반대로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현재래? 현재래 뭘로 바꿀 수 있어? is able to니까. 캔은 먹을 수 있죠. 따라할 수 있니? 자, 뭐더 볼게요. I'm not able to open this file. 나는 뭐할 수가 없었대. 이거를 열 수가 없었대요.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었대요. 어? I am not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be not able to네요. 그러면 can으로 바꿀 수 있어요? can't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an으로 바꿀 수 있어요. 됐니? 얘들아, 근데 쉬워, 어려워? 할만은 쳐.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가 여러분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다 치고 이번에 허가이며 You can come in. 너는 뭐 해도 좋다는 거야? 너 여기 안에 들어와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Can I use your pen? 여기서 내가 지금 조동사가 먼저 나왔네. 동사 원형 네 펜 써도 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대답할 때 Of course, 물론 혹은 sorry you can 너 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좋다 해서 됐어. 네네. 자, 내려갈게요. 내려갈게. 그리고 여러분 이 해도 좋다는요 메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밑에서 바로 나옵니다. 밑에서 바로 나와요. 자, 밑에 이번에 메인입니다. 메인. 자, 메인가 여러분 얘도 메인도 두
그것이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뭐뭐 일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내는 거라. 두 번째, 뭐뭐 해도 좋다. 캔보다 정중한 표현이 나는데 결국 캔으로 바꿨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한번 이번에 B. B에 나와 있는 종류 이렇게. B에 나와 있는 게 뭐였어? 앞이랑 같이 얘기해. 자, 메이가 나는데. 자, 메이, 메이들.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다? 자, 적어봅시다. 첫 번째, 허가의 뜻이 있어요. 허가니까, 여러분, 얘도 무슨 뜻이야? 뭐뭐 해도? 뭐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뭐 해도 좋다. 뭐 해도 좋단데. 자, 뭐 해도 좋다. 메이가 아까 전에 캔도 허가 뭐 해도 좋다는 메이로 바꿨어요. 얘들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뭐로 바꿀 수 있니? 그렇지. 얘도 똑같이 뭐로 바꿀 수 있다. 캔. 여러분, 이번 조동사 암기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약한 추측이에요. 약한 추측이야. 약한 추측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거나 봐. 뭐뭐 일지로 모른다예요. 여러분 얘는 결국 조동사네요. 조동사니까 나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됐니? 자, 돌아볼게. 자, 일단 루머가 뭐일지도 모른대요. 그렇죠. 사실일지도 몰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메이덤의 MREs 중에서 쓰면 되는데 안 돼요. 동사원은 비싸야 되더라. 하나님. 그 다음 he 얘는요 might not know the password. 자, 뭐 할지도 모른대요. 자, 패스워드 뭐야?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모를지도 모른다. 비밀번호를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맞지? 됐어? 좋아요. 자, 그는 뭐뭐 해도 좋다. 허가. 캔에 대한 정답을 했는데요. You may sit here. 너 여기 앉아도 좋아. 라고 해도 되고요. 그는 May I speak to Lily now? 나 지금 릴리랑 통화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됐니? 자, 얘기할 때 Sure. 맞아요. 아니면 I'm sorry. Sure.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I'm sorry, but you may not. 미안하지만 너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다 됐으면 여러분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안 좋아질까, 씨! 야, 너 선생님 또 깨우려고 했지? 여러분 해석과 같이 하면서 해봐. 얘가 좀 뭐 감이 바로 차? 아니요. 마지막이다. 다 풀었나 보네. 다 한 사람 옆에 풀어도 괜찮아요? 같이 한번 보자. 1번부터 해볼게, 얘들아. 자, 얘들아. 우리, 여러분, 이거 옆에 살짝 하나만 적어볼게. 얘들아, 우리, 비동사는 일반 동사랑 같이 쓰면 돼, 안 돼? 네, 같이 못 써요. 같이 쓸 수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비동사는 일반 동사랑 같이 못 써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볼게. 야, 너 피아노 잘 칠 수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 어? 플레이 무슨 동사? 일반동사. 그렇지, 일반동사죠. 일반동사가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비동사 들어가면 네, 안 돼? 그렇지, 안 된다. X 쳐주시고요. 해설을 해볼게. 너 잘 칠 수 있냐? 라고 능력을 물어보는 거네. 능력 물어보는 건 B랑 C 중에서 떨어져 놓은 거니. 그렇지, 여러분들. 예, 뭘 뜻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안에 너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삐삐! 그렇지, 왜 삐야? 그렇지!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아까 전에 배웠던 추측이에요. 왜 추측이야? 그 지금 교통량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다 늦을 수도 있어 추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들아 따라올 수 있니? 헷갈리면 선생님이 손필기 한 거 혹은 위에 있는 거 같이 보면서 해도 괜찮아요. 됐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쭉쭉 해서 자 여기 40페이지 한번 갈게요. 잘하면 게임 붙을 수도 있다. 괜찮아. 잘하면 못한다고. 어 잘하면 못한다고. 못해요. 못해도 못할 수 있어. 무섭네. 청개구리 되고 있어. 못해야겠다. 자, you need to, must, have to, should 가 있는 여러분 얘는 뜻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다고요? 있어요. 어차피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뜻이 있는 아이들이야. 뜻이 있는 아이들이야. 자, 같이 한번 적어볼게. 자, 이번에 must의 뜻이네요. 자, 저도 봐. must의 뜻인데 자, 여러분 이번에 must의 뜻도 이번에 페이지 42예요. 42야. 자, must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적어볼게. 강한 추측이다. 강한 추측을 나타내요, must가. 자, 그래서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두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 뭐뭐 해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의 뜻이 있어. 어? 반대로 좀 보내. 의무고요. 예. 이번에 대한 부정은요. 자, 이거에 대한 부정은요. 얘가 뭐냐면 must not이에요. must not 쓰면 여러분 얘는 뭘까요?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왜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2번도 반대말인데 그럼 1번은 반대말 있을까 없을까? 아까 배웠어요. 이미 틀림없다. 누구의 반대말이라고 했어? 얘 반대말 누구라고 했죠? 퀴즈. 아까 적었는데. 땡! 깜짝이야. 네, 정답. 그리고 얘 반대말은 뭐예요? 얘는 캔트예요. 아까 캔트가 세 번째 뜻이 있었죠, 얘들아, 맞지? 캔트 여기 무슨 뜻이야? 뭐뭐? 일리? 없다, 얘들아. 조심해주세요. 뭐뭐 일리 없다. 자, 우리 선우가 얘기했네. 선우, 잘 얘기 잘 치울 때 선우 잘 적어볼게요. 예? 예? 누가 얘기 틀렸었어? 자, 얘들아 이제 해야니. 자, 야 그거 알아? 나 10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주석 좀. 10분이나 남았어요. 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A에 대한 얘기에서 A 같이 한번 볼게요. A랑 같이 한번 보자. 자, must not. 자, must는요 첫 번째 해야 한다. 선생님이 두 번째로 썼네. 자, 해야 한다 이후에 뜻이면서 부정형은 뭐 써야 된다는 거야? must not. 그래서 무슨 뜻?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 I must go to dentist now. 나는 지금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치과 의사를 보러 가야 된대요. 오케이? 해야 한다는 뜻이죠? 얘 그러면 이빨이 썩었을 분이 좋겠네. 얘들아 자기 전에 양치 하셔야 돼요. 얘들아 맞지? 쟤도 맨날 뭐 먹고 양치해요. 걱정이요. 자, 나 어렸을 때 치과가 없죠? 치과 좋아하는 사람 있어? 좋아요. 치과 진짜? 가면 잠들지 않아요. 의자에 누워 있어요. 아 그래? 치과 가서 하고 맞을 수 있어.
You must not drive back. 너 빨리 뭐 하면 안 된대? 운전해서는 안 된대요. 어디에서? In the school zone. 우리 school zone 학교에 있는 근처에서는 지금 빨리 운전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너희도 이게 선생님 이게 뜻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 같이 해봐야 돼요. 알았지? 속으로 해석해보고 어울리는 거 찾으면 돼. 자, 두 번째 보자. Jack. Jack이요. 뭐 했대요? Didn't have lunch. 뭘 먹지 않았대? 점심 안 먹었어요. 자, 점심 안 먹었다는 상황이 나와있네? 그럼 추측해야겠죠? He must be hungry now. 그는요 지금 배고픈 게 틀림없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얘 점심 안 먹었어. 얘는 배고파야 해. 이러면 돼, 안 돼. 이상하잖아. 알았지? 자, 그 다음 볼게. Kate read books. Kate가 뭐 한대요? All the time. 항상 뭐 한대? 책을 읽는대요. 그러니까 책을 항상 읽는대요. She must. 그 여자는 뭐 이메 틀림이 없다? 책을 사랑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여자는 책을 사랑해야만 해야 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오케이. 이들 여기까지 이해했어? 손 흔들지 말고. 이나 이해했어? 자, 이대로 오케이. 자, 이번에 오케이. 스팀 모바일도 좀 진지합니다. 오늘 이리가 없다. 자, 이리가 없다라는 여러분 추측에 대한 부정을 할 텐데 must 아니라 can't 쓰는 동그라미. 자, 볼게. It must be true. 그건 머리에 틀림없대. 사실이 틀림없대. 맞죠? 사실이 이러면 해야 해. 이런 말이 아니야. 아니죠. 이상하죠? 이거에 대한 반대말을 쓸 때 누구 써야 된다고? can't be true로 써야 된다. can't를 써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 좀 했죠. 여러분 이대로 그대로 넘고 있어야 되나? 됐어. 제리 이득 있나? 이게 체험이 표정이 아, 우리 또 우리말에 무슨 캐릭터가 한 애가 있어요. 우리 서연이라는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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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서연이 근데 서연이 요즘 잘하고 있어. 아, 서연이 아, 먼저 빨리 나가자.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 B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have인데요. 자, 여러분 이 have to는요. have to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해야 한다는 뜻이고 얘는 주의점이 있어. 주의해야 되는 게 주의해야 되는 게 스위치합니다. 주어가 30살 지금 스위치해야 돼.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30 단수가 나오면 뭐 써야 되냐면 그렇죠. 주어가 만약에 3인치 단수, 3단이라 쓸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시이 국단애들이 나오면은요 뒤에 have to는 has to로 바꿔야 된다. has to로 바꿔야 돼. 다음에 동사가 뭐로 써야 된다. 보세요. has to로 써야 된다라는 거 머리 써주시고. 자, 그 다음 자, 또 부정형은요 부정형은요. 아, 자, 부정형은 오. 자, 저거 보자. Don't 혹은 doesn't. 다음에 have를 쓰거든요. 얘들아, 툭 조심해. Don't 혹은 doesn't have to 쓰면 여러분 얘는요, 얘가 해야 한다 해주셨죠. 맞지? Must의 뜻이 비슷했어.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must 나서 해석 안 된다 해주셨지 얘들아. 얘는 조심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완전 다른 말이죠. 이거랑 이거랑 완전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숙제 해서는 안 돼. 이거랑요. 숙제 할 필요가 없어라. 완전 다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해 주세요. 얘랑 얘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볼게. 자, have to는요. must랑 똑같은 거 맞아요. 해야 한다랑 같은 뜻으로 쓰는 게 맞아. 어? 그때 주어가 30 단수일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he, she, it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그때는 has to 써야 된다. 됐니? 부정형은 don't have to고 무슨 뜻은 뭐 말 필요가 없다. 내 주자.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보자. 자, you have to stay here. 자, 나는 뭐 해야 되는데? 너 여기 있어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우리 자 준서야 미국에 하얀색으로 바꿨니? 왜 하얀색? 낸시가 성형 그렇지 낸시가 she, he 이쪽에서 she로 바꿀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30살 수준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하얀색 쓴 거죠 자 준서야 have to clean the classroom 뭐 해야 되네? 교실을 청소해야 한대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 G1 I don't have to wear glasses 해서 어떻게 하니? Don't have to 나는 안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치 안경을 쓸 필요가 없다 잘했어요 지원아 지금 화곡 도반에 한 명이 남자애가 한 명이거든 너 오히려 되게 기다리고 있어 같이 친해지고 싶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됐어? 자 마지막 슛하고 끝낼게요 오늘 자 슛 자 슈드냐 여러분 슈드는 되게 쉬워요 슈드는 뭐 해야 될게요 여러분 슈드는 따로 정리를 안 할게요 슈드는요 표시할게 슈드의 뜻은요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요 자 그래서 보통 의미나 충고를 나타내는 거고요 must보다는 강제성이 좀 약해요 강제성이 좀 약해요 자 들어보자 You should turn off 너는 뭐 해야 하는데 Your cell phone 당신 핸드폰을 끄래요 In class 어디에서 교실에서 너의 핸드폰을 꺼라 라고 나와있고요 됐니? 다음 You should not believe him 너는 그를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지금 나와있는거죠 이대로 쉽죠? 자 밑에 체크아웃 빨리 문제 풀고 쓱 문제 끝 체크아웃 문제 풀어보세요 체크아웃 오 잡았어 나이스 캐치 여러분 해석과 같이 해봐야지 그래서 어울리는 거 찍어야 돼요 해석 같이 하면서 해봐야 돼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들아 한번 해 이제 누구가 지금까지 남아졌어요? Sorry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여러분 같이 맞춰보고 해보자 자 첫 번째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어? 얘들아 뒤에 투가 나와 있어요 무엇을 들어본 사람인데? 안 돼요 자 have to 해야 한다는 뜻인데 투가 들어가서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는 건 뭘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have to have to를 써야겠죠 하나님 have to 하면 동사 먼저 쓰는 거야 얘들아 됐어 2가 없으면은 must나 should 써도 괜찮아요 근데 2가 있기 때문에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Dana 이 맞을 건 너니? 자 그렇죠 자 너 이 패스트푸드를요 응? 이렇게 하겠어 얘 네 건강에 안 좋대 너한테 안 좋대요 그러니까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should 써야겠죠 됐니? 자 3번 써는 의야 그건 너니? 네. 자 해석해볼게 이 책은요 제인의 것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서 그것은 그 여자의 이름이 그 제인의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이건 제인의 그렇지 멋있어 이 책은 제인의 거가 제인 거가 틀림이 없어라는 얘기죠 뭘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뭐야? 가만 추측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요점 정리한 거랑 톰픽한 거 같이 보면 돼 자 마지막 그 여자가 충분한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요 지금 달릴 자 태빈 정도 그렇지 달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조가 30 단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랬어? 자 숙제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자 숙제는요 자 단어 잘하고 리스닝 잘하고 페이지 40, 42 손들게 해주시고 조동사 부분 선생님이 조동사 부분이야 페이지 40, 42번이지 얘들아
공책에다가 뭐 하는 거야? 요점 정리 3번이에요. 3번이야. 조동사 3번에. 3번이야. 그 다음에 39에서 50 문제 푸시는데 46에서 49 근거 간단하게 쓰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선생님 추측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그 다음에 워크북 28에서 36 문제 푸시고요. 34에서 36 근거 객관 10분만 쓰면 되고요. 마지막 ING에서 30까지 외우고 됐어. 자 여기까지 하시죠.